안녕하세요. 재그림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여쭙습니다. 최근 들어 상당히 정체된 느낌이고, 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서, 제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방향성을 짚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M자라리를. 게임을 좀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농담이고, 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잘 그리셨는데, 한번 일단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좀, 생략된 어떤 컬러들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그리셨는데, 예쁘게. 컨셉 아트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들을 이제 좀 그리시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잘 봤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렸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원래. 컨셉 아트 같이 장면, 무드, 이런 것들을 그려보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봐드려보자면은, 장면을 우리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면에 각자 우리가 그려야 되는 장면, 컨셉 아트라고 하시죠, 컨셉 아트. 컨셉 아트를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마음대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뭔가 지망을 하시는 것 같지만, 연구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대로 이 분야를 많이 해본 거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아는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걸 만드는 목적 자체, 컨셉 아트를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영화라든지 지금 저분이 하신 것처럼 영상 작업을 만들 때 어떤 컨셉 아트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저 컨셉 아트를 하기 전에 그 스토리보드라는 거죠. 스토리보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스토리를 처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카메라의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장면으로서 타이밍적으로 막 여기서 얘가 뭐 어디를 이렇게 돌아봤고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면은 그 다음 장면은 거기에 공간이 이렇게 뭐 드러나서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이런 극의 순서를 미리 이렇게 장면으로 간단한 그림으로나마 보여주는 게 스토리보드예요. 그죠?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거를 이제 컨셉 아트라고 하면 이제 어떤 쪽으로 쓰이냐면 그 CG 영화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SF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실제 없는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조명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막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장면을 미리 우리가 어떤 식의 조명을 넣을지나 뭐 이런 것들이 3D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술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낮에 어떤 연출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수치를 넣으면 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낮이라고 해도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날씨를 할지까지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셉 아트에서 대충 하늘이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날씨에 건물이 요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라고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3D 만드는 사람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한 이 장면을 미리 한번 무드나 대충 구도까지 해가지고 이 장면이 요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컨셉 아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 뭐 게임을 만든다거나 할 때도 완전 배경을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어야지 사실 볼수 있는 게임 전반적인 무드를 컨셉 아트 한 장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장 혹은 몇 장을 통해서. 얼마나 가성비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보고 회의를 하고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커뮤니케이션의 용도.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컨셉 아트의 목적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한번 보는 거지. 목적에 맞게. 자,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니까. 보통 이런 연습은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리기만 하면은 이건 그냥 의미 없는 배경이에요. 뭐 이런 장소 떠올려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냥 굉장히 자연물만 들어간 이런 장소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더 본인만의 이런 데 있을 법한 아이디어를 한 가지 넣어봤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되게 재미난 연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런 거 연습을 하는 거는 사진 보고 그냥 이 무드를 연습해본다 정도로 해보시면 오히려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좀 아쉬운 게 이건 자연물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만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독특한 장소도 아니야, 심지어. 그죠? 그러면은 뒤에 뭔가 재미난 동화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동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 있는 어떤 뭐 아기자기하게 생긴 집이 있다거나. 그런 것만으로 좀더 재미난 그림이 보일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왜 찍었냐, 이거지. 그런 게 있으니까 찍었다 하면 좀더 납득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 그림. 이제 아무래도 인물 드로잉 자체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터치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구체적이니까도 있겠지만 뭔가 더 많이 뭔가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리셨거든요.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대충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이 나무 너머에서 보고 있는 거죠.
뭐 약간 이렇게 뿌옇게 한 거, 오, 이런 거 재밌어요. 근데 이게 약간 영화적인 컨셉 아트라고 치면은 이런 거는 보통 포토샵에 다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일단 제가 더 굵게 그릴 거니까 이렇게 한번 대충 넣어보도록. 앞에 있는 나무니까 좀 더 이렇게 크게 나와도 상관없겠죠? 아니면은 뭐 나뭇가지 정도를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을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울창하게 보이게 좀 이렇게 확 가려버릴게요. 뭐 눈도 좀 쌓아줄까?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거를 여기 필터에 프림 효과, 렌즈 프림 효과 이거 눌러보면은 여기 요런 창 나와가지고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지. 확인 하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냥 느낌으로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디테일 그린 거 재밌어요. 이런 거 잘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설명적으로 그렸어. 요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나무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리기 귀찮아서 약간 이렇게 그려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멀리 있는 걸 어떻게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니까 인물 그릴 때 정보를 보다 많이 넣으려고 이렇게 덕지덕지 칠했는데 별로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일단 동작부터 어색하고 이런데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좀 더 너무 설명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특징이 있겠거니 하는 식으로 얘가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를 떠올려 보면서 그리셔야지 이렇게 너무 막 자세하게 그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도 차의 모양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효과 넣어준 거 너무 재밌고 잘했네. 컨셉 아티스트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를 일일이 잘 그리는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까지 보일지 이런 것들 먼저 잡아놓고 그 안에 이제 약간 영상 효과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데는 미세하게 이렇게 어두울 거니까 이런 식으로만 깔아줘도 그 느낌 나거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은 보다 더 다른 컬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의 부연 설명 같이 이런 묘사가 이제 좀 필요한 거고요. 그냥 큰 느낌만 이렇게 딱 가고 이제 이 여자를 사실 제일 먼저 봐주고 싶었는데 일단은 얘는 이게 문제예요. 이 상태에서 일단 먼저 고쳐볼게요. 이 얼굴을 이렇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얘를 되게 힘겹게 뭐 옮기고 있다 정도를 먼저 신경을 써보죠. 얘 얼굴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이 그림에서 사실. 근데 이거는 그리고 싶으니까 그렸다가 이분의 심경이다 라고 그냥 제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거의 100% 맞을 거예요. 이분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나오는 게 좋았겠다 이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냥 얼굴을 그리고 싶었던 거지. 이 상태에서도 뭐 몸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루엣 위주로만 먼저 떠올려 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은 이제 힘을 이쪽으로 얘가 몸의 방향으로 이렇게 담고 있게 그냥 이 정도로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럼 저는 얼굴을 한 이 정도까지만 빼주고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양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게 하려니까 동작이 좀 어색해진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억지로 사람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다 하면 좀 또 동작 바꿔볼까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리를 힘겹게 옮기고 있는 느낌을 좀 더 주려면은 아싸리 지금 옮겨지든 말든 옮기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끈 같은 걸 매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렇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동작을 뭔가 이렇게 어색하게 그냥 보여주려고만 하니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지. 간단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도. 이게 어차피 무거운 걸 혼자 억지로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으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그러면은 몸의 굴곡을 먼저 이렇게 딱 쳐보고 그 다음에 이게 딱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상상이 됐으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명암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칠했는데도 그럴싸하게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물론 이제 컬러감은 저분이 원래 칠하신 거 위에다가 그냥 제가 가장 커다란 특징이 될 만한 컬러로 그냥 이렇게 발라줬을 뿐이에요. 명암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실루엣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동작만 이렇게 딱 그렸더니 그럴싸하잖아. 추우니까 그럼 장갑 끼워줄까? 하고 이게 겨울 분위기 그리기에 되게 편해요. 이래서 겨울 그림 그릴 때 조명 자체가 이제 지면에서 올라오는 이 하얀 것들이 다 반사판 같이 밝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명암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밖에 안 질 거예요. 빛을 개 중에 제일 못 받을 부분 위주로만 이렇게 살짝만 느껴지고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한 거지. 뭐 사슴 쪽을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목표한 지점을 이렇게 보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만이 지금은 중요한 거지. 이런 자연물 같은 경우는 굳이 묘사를 많이 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기 무드가 어떤지 정도만 느껴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각자 하나씩만 알면 돼요. 자, 나무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나무 그릴 때 알아야 되는 거 종류가 있어요. 종류 일단은 클로즈업을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클로즈업, 클로즈업 상태에 나뭇가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뭇잎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나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 그린다고 할 때 눈, 코, 입 잘 그리는 법 뭐 그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나무를 잘 그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때요? 나무는 요거잖아요. 나뭇잎이고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요 형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지금 요게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게 나무예요. 얘가 나무예요. 그리고 요게 요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올리신 분은 이 두 가지는 그릴 줄 알아요. 요 두 가지는 그리실 줄 알더라도 하나를 그릴 줄 몰라요. 뭔 줄 아세요? 바로 여기에 깔린 거. 숲을 그릴 줄 모르시는 거예요. 숲 그리는 법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원경 그릴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숲인 거죠. 심지어 숲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나무가 많이 있으면 숲 아니에요?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근데 보이는 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앞에 나무 보이는 거랑 멀리 보이는 나무랑 다르게 보여요. 그거를 캐치해서 봐야지. 나무 하나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 지금 그리신 분위기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는 법조차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숲이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한두 그루 그린 거랑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굵기도 이제 이렇게 되게 미세해질 거고, 나무를 보면 이제 보통 지금 이 그림에서는 뭐 산중이니까 눈높이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도 대충 한 요 정도라고 칩시다. 지금 보면은 어때요? 여기 위쪽은 그러면 우리가 올려다보는 구도예요. 그쵸? 그 말은 뭐냐면은 멀어질수록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맞죠? 멀어질수록 눈높이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점점 아래로 갈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숲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한 이제 나무의 높이가 있다 보니까 한 이 지점쯤이 제일 어두워져야 돼요. 왜일까? 점점 올라오면서는 가까운 나무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하나하나 보이는 이런 지점들이 요 위에는 좀 생기겠지만 여기로 갈수록 뒤에 있는 나무랑 엄청나게 겹쳐가지고 밀도가 엄청 훨씬 높아진다는 거. 그 지점이 한 이쯤에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고 아래는 어때요? 이렇게 굵은 거 한두 개쯤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굵게 이렇게 또 표시해주면서 보다 드물지만 틈새는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커다란 관찰했을 때 느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배경을 그리시면은 훨씬 더 그럴싸하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 이게 뭐냐면은 나무 그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위쪽은 좀 더 이렇게 듬성듬성 나뭇가지 그려주면 돼. 이거는 뭐 어울리는 브러쉬 찾아서 하면 훨씬 더 느낌 좋게 나올 거예요. 일단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때요? 대충 이렇게 깔아놨는데도 앞에 있는 나무들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야겠지만 이렇게 있어도 꽤 그럴싸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무들 뒤에 저런 게 딱 깔려 있으면은 딱 보기 좋게 나오겠죠? 땅을 한 여기까지는 그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일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거리가 가늠이 되는 나무들이 이렇게 좀 있다가 그 뒤부터는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리 가늠이 안 되는 수준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널찍한 공간에 나무 같은 느낌이 나죠. 괜찮죠? 이렇게. 이 사람은 어때요? 제가 이 사람 그린다고 해도 눈, 코, 입조차 안 그릴걸요? 대충 분위기로만 이런 걸 찍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 갔죠?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거예요. 하하. 어깨 50cm 상승이라고요? 죽어요, 그러면. 예. 일단은 여기까지. 뭐, 그 밖의 것들도 마찬가지죠. 좀만 뭐, 얘기하는 김에 이것도 다 얘기는 해드릴게요. 각 장면들이 뭘 위한 장면인지가 좀 안 나타나죠. 얘가 지금 이렇게 칼 들고 있긴 해요. 긴장감이 있는 장면인가? 라고 하면은 얘 동작이 너무 편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어두운 실내로 지금 뭔가 칼 한 자루만 들고 쳐들어간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 훨씬 더 위험해 보이게 바꿔준다고. 그죠? 얘도 이걸 그냥 끌고 가는 게 지금 뭘 위한 장면인지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 이 그림도 아무런 무미건조한 그냥 배경 그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담아서 그려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분도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겠어요? 어떤 그림을 보면서 뭐가 좋다라는 걸 느껴보셔야지 내 그림에도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걸 보면서 어떤 점이 좋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느껴보려고 하면서 감상을 이렇게 좀 많이 해보시면은 좋아지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분위기 잡는 거나 이런 것들은 워낙 뭐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담긴다면 슈폰이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봤어요.